어떻게 보면 선생님이 지금 내가 문서를 잡아야 될 때고, 어떻게 보면 앞으로 나가야 될 기점이다, 이렇게 말을 주시거든요. 근데 이상하게도 내가 조금은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형국이고, 뭔가 이 알을 깨고 나가야 되는데, 지금 그러지 못하고 있는 형국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세요. 좀 그런 형국이신가요? 제가 지금 일을 좀 하고 싶은데 남편이 일을 뭐 이렇게 이제 애들이 있다 보니까 애들이 이제 좀 어리다 보니까 일을 좀 못하게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죠. 그런 걸 말씀하시는 건가?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지금 선생님이 아까도 그랬잖아요. 제가 앞으로 나가야 되고 알을 깨고 나가야 되는데 이상하게 그러지 못하고 있는 형국, 그리고 내가 지금 제자리에 앉아 있는 형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다 보니 곽씨 선생님의 운 자체는 밖으로 나가자 하는 운이에요. 근데 내가 지금 현재 있는 이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주저앉아 있는 것처럼 저는 보여요. 근데 우리 선생님의 사주를 놓고 보면, 선생님은 원래 누구 말 듣는 사람의 사주는 아니세요. 근데 내 고집대로 해야 되고 내 직성대로 해야 되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은 틀 아닌 틀에, 보이지 않는 창살에 갇혀 있다 보니 많이 답답한 수전이다, 이렇게 표현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선생님이 지금 하려는 일이 실례지만 뭔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지금 공상집에서 일하고 있어요. 음식점이요. 말고 내가 하려는 일. 도배요. 그죠? 지금 곰탕집에 선생님이 이게, 저는 미안해요, 알바라고 표현이 되거든요. 맞아요. 예. 네. 근데 이 알바로 지금 마음이 썩 이렇게 내가 막 풀리지가 않아요. 맞아요. 그렇다 보니 못해도 선생님 내년 2월, 3월 안에는 내가 시작이 돼야 집안이 평안할 거예요. 왜냐면 선생님이 하고 싶은 건 해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 고집 직성대로 가야 되는 사람인데, 그러지 못하다 보니 이 짜증이 스물스물 올라와요. 근데 이게 올해뿐만 아니라 작년부터 무지 심했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 이게 선생님이 참고 참고 양보하고 하고, 지금 어떻게 보면은 내 직성은 벌써 내가 도배나 그런 걸다 하시면서 배워서, 어떻게 보면 벌써 내가 내 사무실을 차렸어야 돼. 근데 그러지 못하고 내가 정말 무슨 죄 지은 것 마냥 그렇게 내가 눈치 보고 있으니 속이 막 뒤집어지고, 어떻게 보면 속이 상하고, 지금 남들한테 말은 못하지만 그래도 내가 스스로가 어떻게 보면 참고는 있지만 이게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도 같다 그래요. 근데 선생님, 내년 2, 3월 달 안에 시작을 좀 하세요. 안 그래도 지금 내년 2월 빠르면 2월 늦으면 이제 3월 정도에 자격증 달라고 이제 마음을 먹고 있었던 참이에요. 안 그래도. 네. 그러기 때문에 저는 선생님의 그 도전에 응원을 너무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해놓고 나면 선생님 무지 잘하실 거야. 아유, 감사는요. 저는 근데 나오는 대로 말씀드리는 건데요. 왜냐하면은 선생님의 성향 자체가 대충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리고 웃긴 게, 여지껏 선생님이 남 배불리고 살면은 남 배불려서 살았지 내거 곳간 채우진 못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디에서 일을 해도 내가 사장은 잘 살게 만들어줬어. 왜? 선생님이 일을 너무 잘하니까. 근데 이제는 내거 채우자 그래요. 그래서 자격증을 따시고 선생님이 실무 경험 조금만 쌓고 나시면, 어떻게 놓고 보면은 선생님이 정말 이름 석자 그래도 내가 날릴 수가 있겠다 그래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선생님이 슬하의 자손이 지금 원래 둘은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 자손이 어떻게 되세요? 그죠? 그 중에 둘째가 지금 몇 년생이죠? 21년생? 그럼 올해 이제 3살이다, 그죠? 이 아이는 성씨가 어떻게 되죠? 양씨. 근데 우리 양씨 자손이요, 내년 들어가면서 조금 아플 수전은 있어요. 이 아이의 사주를 놓고 보면은 지금까지는 그래도 튼튼했죠. 근데 내년 수전 들어가면서 어린 자손이지만 운대가 조금은 약해요. 그러다 보니 내년 수전에 내가 괜한 잔병치레가 조금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이가 되게 활동적으로 조금 변한다 이 소리가 나오거든요. 지금 아이가 그렇게 활동적이지는 않죠. 엄청 에너지가 넘쳐요, 둘 다. 아, 그래요? 근데 더 활동적이게 될 거예요. 근데 이 에너지가 넘치다 보니 내가 활동량이 더 많아져요. 더 활동적이게 될 거예요. 지금 이거는 활동하는 것도 아닌가 봐. 근데 그러다 보니 내가 여기저기 뛰어다니고 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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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 보니 이 아이가 또 호기심도 늘어요, 내년에. 그러다 보니 괜히 자칫 잘못하면은, 뭐 흔히 말해 쉽게 예를 들어 드리면, 엄마랑 아빠랑 뭐 어디 같이 마트에 갔다가 괜히 길 잃어버리거나, 어떻게 보면 내가 어디 뭐 놀이동산을 갔어, 뭐 놀이터를 갔어. 근데 너무 궁금하다 보니 저것만 보고 뛰어가다가 다치거나, 이런 수준이 조금은 따로요. 그래서, 내년에는 이제 우리 곽 선생님이 어떻게 보면 내 거를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 기점이잖아요. 아이한테 조금은 신경을 들쓸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신경을 못 쓰면은 남한테라도 좀 남의 손을 빌려서라도 우리 자손을 신경을 조금은 케어를 좀 많이 해주셔야 되는 해예요. 네. 왜냐하면은 첫째는 그래도 조금은 여우 구석이 있어요. 근데 둘째는 너무 해맑아. 그렇다 보니 아마 그 말에 되게 공감이 되실 거예요. 저게 궁금하다 보니 저것만 보고 뛰어가. 그러다 보니 그걸로 인해서 괜히 내가 뭔가 사건, 사고가 조금은 있을 수도 있으니 그런 것만 조금 조심하시고 나시면 크게 달라질 거는 없겠다 그러세요. 그리고 우리, 근데 선생님 이혼 생각은 없으시죠? 옛날에 이혼을 생각을 좀 너무 많이 했어요, 제가. 네, 근데 지금은 주위에서도 많이 좀 너무 힘들다 보니까 제가 너무 남편한테 너무 힘들어가지고 지치기도 너무 지쳤고 해서 이제 그거를 말을 해도 안 들어요. 이게 듣지를 않고 자기 고집대로만 하다 보니까 이게 저도 이제 저 나름대로 고집이 있는데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걸 너무 구체적으로 막아버리니까 그리고 전 더군다나 이제 집에 있으면은 아프더라고요 희한하게 미쳐요. 네. 아프니까 나는 좀 움직이고 싶은데 움직여서 일을 하면서 돈을 벌고 싶은데 그것도 못하게 해내 말은 들어주지 않고 자기 멋대로만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너무 이제 심하다 보니 이혼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진짜 하루에 막 수천 번막 수만 번 얘기했죠 진짜 이혼하자 나 너랑 못 살겠다 그죠. 근데 이제 주위에서도 이제 자녀가 있다 보니 그리고 좀만 더 버텨봐라 버티다 보면 고쳐지지 않겠냐 애들을 생각해서라도 좀 버텨봐라. 계속 이렇게 주위에서 이제 하지 말라고 계속 이렇게 하시니까 나중에 이제 이혼하고 나면 뭐 애들은 엄마가 키운다 해도 그래도 지금보다 더 이제 그러지 않겠냐 이런 말씀들을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지금은 조금 사그라들었죠. 잠잠한 네. 상태예요.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면은, 지금 제가 선생님한테 뭐 다시 꺼진 불씨에 불을 지필 수는 없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선생님한테도 지금 새로운 일을 시작을 하셔야 돼요, 뭐를 해야 돼요, 이 말을 왜 드리냐면은, 선생님이 지금 힘이 없어요. 어떤 게요?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뭘로도 그렇고, 힘이 없어요. 선생님이, 예. 곽실쌤이. 그러다 보니 이 힘을 길러야 내가 자손도 지키고, 흔히 말해 남편이랑 너무 안 맞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선생님이 지금 경제적으로나 현실적인 상황 때문에 내가 마음을 접은 것도 크단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그 힘을 길러놓고 나면, 그래도 선생님이 나 편한 걸로 어떻게 보면은 결정을 내리기가 훨씬 더 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힘을 빌려라는 거예요. 그래서 2, 3월 달에 선생님이 새롭게 시작이 돼야 된다. 제가 계속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힘을 빌려놓고 나면, 오히려 저는 그게 더 낫다고 봐요. 왜냐하면 엄마, 아빠랑 내가 봤을 땐 남처럼 지내야 돼. 근데 웃긴 게 결혼하게 된 것도 그냥 너무 급했어요. 알고 있어요. 뭐 축복이라면 축복일 수 있겠지만 너무 급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서로 안 맞는 톱니바퀴가 맞물려서 삐그덕대는 것보다는 그냥 혼자 굴러가는 게 훨씬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만 선생님이 좀 계획을 짜서 움직이다 보면은 훨씬 더 낫지 않으실까 저는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잠시만요.